성령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령문. 교육권 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첫걸음이다. 2023년 8월 5일, 오늘 우리는 7월 18일 한 학교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속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교실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선생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함께 외치며 고인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야 하고, 교사는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교육부, 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지켜보시는 모든 분께서 이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희초 사망 사건에 대해 한치의 의혹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의 일기에 힘들다고 드러난 상황들과 당일 아침까지도 수차례 이어진 통화 기록,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선택한 것이 정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치의 의문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입법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법령과 학칙에 의거한 교육활동은 면책권을 부여하십시오. 사법부는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교사가 생활지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도한 민원은 교육활동에 쏟을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만드는 과정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2023년 여름, 우리는 공교육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바꾸고자 뜨거운 햇볕 아래 모였습니다. 교사가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바른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그날까지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전국 교사 일동